한국교회는 여러 시기를 지나오며 부흥과 쇠락을 반복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세계 이상기후 등 다양한 사건 속에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로잔을 품는 차세대 목회 컨퍼런스가 지난 6일부터 이틀간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30대에서 50대까지의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 열릴 이번 컨퍼런스엔 선한목자교회 유기선 목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수용로교회 이규원 목사 등 15명의 강사들이 나서 다양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수용로교회 이규원 담임 목사는 미래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섬기기 위해 대회를 준비했다며 영적으로 잘 준비해 미래를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의 30대, 40대 이런 젊은 목회자들이 앞으로 향후 한국교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분들을 좀 섬기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고 이 어려운 시대 또 변화하는 시대에 휘둘리지 않고 목회의 본질을 붙잡고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좀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제 강의에 나선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는 모든 목회의 영역에서 소통을 점검해야 한다며 목회자들의 소통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 안에서 좋은 소통, 그 소통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수용로교회와 로잔준비위원회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2024년 제4차 로잔대회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TV 뉴스 이진우입니다.